우리 국민이 쌀 다음으로 많이 먹는 곡물, 바로 밀입니다. 그런데 이 밀의 자급률은 1%에도 못 미칠 정도로 우리 밀 산업은 고사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. 다행히 올해부터는 조금씩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.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. 초여름 황금빛으로 변한 들녘에서 밀 수확이 한창입니다. 올해는 작황이 좋고 무엇보다 밀 수매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어 곡식을 거두는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. 최근 몇 년 창고 가득 팔리지 않은 밀이 넘쳐났는데 올해는 판매처가 확보된 덕분입니다. 좀 늘려가려고요. 대부분 농민들이 다 밀까지는 농사를 지어야지 그래도 먹고 사는 데 좀 편하죠. 우리 국민 1인당 밀 소비량은 연간 33kg. 쌀 다음으로 많이 소비하는 곡물이지만 99%는 미국과 호주 등지에서 들여옵니다. 우리 밀은 그동안 값싼 수입산에 밀려 소비가 안 돼 재고가 쌓이기 일쑤였습니다. 정부까지 수매를 중단하면서 밀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습니다. 하지만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 속에 정부가 올해부터 수매 재개 등 밀 산업 지원에 나섰습니다.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. 2년 전부터 수입밀 대신 우리 밀로만 빵을 굽는 공장입니다. 한 달에만 200kg 남짓의 우리 밀을 소비하는데 우리 밀의 품질과 가공 기술이 좋아져 이제는 시장성이 충분하다고 자신합니다. 수입밀에는 성분들이 들었지 않은 우리 밀에는 많이 기능성들이 들어있고 그래서 아마 소비자들이 더 선호한 것 같습니다. 소비자와 정부의 외면으로 빈사 직전까지 내몰렸던 우리 밀 산업. 턱없이 낮은 자급률이 말해주듯 아직은 갈 길이 멀기에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. 학교 급식이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공공급식이라 하면은 예를 들어 군납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식당에서 이제 우리 밀을 많이 활용해 준다면은 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. 기후 위기와 코로나19 여파 속에 국제 곡물값은 폭등세를 이어가고 있고 세계 각 나라는 소리 없는 식량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.